샤르 뮤비도 이제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전곡을 뮤비를 찍고 싶은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이어서 일부러 만든 거고 이미 스토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찍고 싶었는데 그럴 예산도 없었고 그럴 예산을 다 빌려서 다 찍기에는 믹스테이프의 퀄리티 자체가 제가 막 그거를 투자할 정도는 아니고 차라리 이 힘을 아껴뒀다가 정규에 투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적 저예산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고 신선할 만한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원래는 처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뮤비를 찍었죠. 그 뮤비를 찍었던 게 50% 세일이란 트랙도 있고 시리얼도 있는데 그것도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었고 근데 그거로 다 찍는 것도 뭔가 좀 아쉬워서 내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다 담은 그거를 이제 하나로 엮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그 차륵 만들어준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가 9살 때부터 친구인데 되게 저희가 바보같이 놀던 때가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 친구랑 저랑 어떻게 놀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볼펜이다 치면은 수업 시간에 둘이 옆자리면은 이제 저희 상상의 나래로 얘네를 캐릭터를 하나씩 잡는 거예요. 얘는 검사고 얘는 쌍검이에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 선생님 얘기하는 동안에 걔가 먼저 시작을 해요.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럼 뭐지? 우리 쳐다보면은 이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러면서 이어가지고 싸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이러고 놀았어요. 중학교 때 막 탁 탁. 근데 되게 현란해요. 이게 얘가 진짜 이걸 많이 하니까 그냥 단순히 탕탕이 아니고 막 쑥스탁 침치게 쑥스탁 막 이렇게도 막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작을 자기가 만들어서 저를 막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때릴 때는 손목을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알려주면서 둘이 막 이런 걸 하고 놀던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걔네 집을 놀러 가면은 장난감도 진짜 많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레고를 진짜 많이 사서 그거로 막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있고 자기가 클레이로 만든 그 카트라이더 있잖아요. 카트라이더 카트랑 캐릭터 그리고 똥군사라는 게 있어요. 똥군사 그 흑색깔 나는 그 지점토 있잖아요. 그걸로 똥 모양으로 뭐 만들어서 이쑤시개로 뭐 무기를 만들어서 꽂아서 군사인데 그래서 똥군사인데 그걸로 막 부대를 만들어서 얘 이 부대들끼리 막 전쟁하는 놀이를 자기 혼자 막 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걔가 이런 걸 하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던 건데 그 재능이 이렇게 쓰인다는 게 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지만은 걔는 처음에 제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콘티를 제가 내용을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이거를 진짜 할 수가 있을까 의심이 많이 들었대요. 일단 하긴 하는데 이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했는데 결국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준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걔가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고 그렇게 하던 친구가 실제로 작품을 커서 만들어서 되게 재밌는 거를 같이 완성했다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어준 친구도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흑역사가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들끼리 진짜 별 놀이를 다 했거든요. 막 혹시 파쿠르 아세요? 네, 야마카시 네, 그거를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담벼락 저희 동네 담벼락 같은 거 넘는 거 저희들끼리 파쿠르 영상이라고 그 뮤비 찍어준 친구가 맨날 핸드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거 찍어주고 막 저희들끼리 다 놀았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이제 저랑 방향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이 작품에 하나씩 자기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9편까지 찍을 때는 멋진 장면을 와 진짜 이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10편을 찍는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얘네들이랑 이렇게 찍고 이렇게 엔딩까지 하니까 되게 멋있다. 이게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얘네들이랑 이렇게 남긴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서 되게 좋은 작업이었어요. 그치만은 한번 다시 할 거면은 근시내에는 못하겠어요.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게 각자의 일을 다 하는 와중에 주말마다 만나서 하던 작업이어가지고 되게 막 바빴어요. 이걸로 완전 제 작업에 몰두하고 있고 머리도 그쪽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틀을 완전 다른 종류의 작업에 다 쏟으려고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잠들기 전에 뼈가 어긋난 걸 느껴 그 10편의 스토리가 완전 전부 다 있던 건 아닌데 스토리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곡을 만들 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페르소나를 만들 때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되게 거칠게 노는 장면이 들어가는 뮤비를 하고 싶다 이런 정도. 뭐 거미줄을 할 때는 뮤비는 뭐 이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그 장면 중에 자기 혼자 이제 저희 동네 골목을 걸어가면서 가로등
나무숲 밑에서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장면을 찍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그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은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으면은 이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짜놓은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이제 이거는 막상 찍어보니까 부자연스럽네 하면은 그걸 수정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거였어요. 그게 돈이 달라가지고 제 채널을 정기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통해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겠다, 일시 후원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좋아요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